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네. 있었고 또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쪽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3월 시장입니다. 3월 시장을 한번 대비를 해보죠. 그렇죠.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모든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월 초반으로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 청문회 가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곧 금리 인상이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헤드라인 보면 We need to be nimble 그렇게 써요.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올린 후에 양적 긴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2월 달이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진짜 뭐 폭망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래프가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빼고 이 지수 폭락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러시아 뭐 당사국이니까 빼지만 러시아 빼면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 정도 이제 빠졌는데 자 빠지면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이 모멘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2월 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2월 달이 보니까 거래량이 28개월 만에 최저가 됐어요. 네. 보시면은 쭉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개인이요 4조를 이 순매수를 합니다. 근데 2월 달로 넘어오면서요 이것이 4,700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네. 그 10분의 1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달이 하여튼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40개 상장사 중에 네. 거의 40%죠. 40%인 413개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참 굉장히 암울한 2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저가 가는 게 뭐 이 중소형 주가 아니라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신저가 행진을 하는데 자 고리 깊으면 산이 항상 높습니다. 3월 달이 지금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자 3월 달 초반도 아직도 꽃샘추위 바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일어날 증시에 영향을 줄 이 이벤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준 베이지북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나오면은 1월 달하고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 내일에서 하원 상원 이제 가는데 계속 이런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얘기들을 하면은 사실 시장은 환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금 다 뭐 아는 게 뭐냐면 50BP는 절대 못 간다. 전쟁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나올 1월 달 고용 보고서입니다. ADP가 1월 달에 마이너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고쳤어요. 마이너스 30만 개인데 우리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플러스 50만 개입니다. 그리고 80만 개 차이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DP 2월 달에가 47만 5천. 이렇게 되면 150만 개가 갑자기 늘어난 거거든요. 시장 전망치는 한 40만 개였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고용보여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양해. 이거 우리나라에 중국이요? 영향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 선거 끝나야죠. 그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10일 전후에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갖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5일 날은 드디어 메인 이벤트죠. FOMC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반 이전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뭐 저기서 세 개를 뽑자면은 한국 증시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1번 중국 양해, 네. 2번 한국 대선, 그다음에 3번 종전 협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그렇죠. 협정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어떤데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증권사에서들 내기 시작하신 말씀하시는데요. 경기 소비재 미디어 엔터 레저 주목하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엔터가 굉장히 지금 예, 뭐 우리가 주목을 보시나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한번 엔터주 한번 제가 깊숙이 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흐름은 투매보다는 보유하셔야 되고 감망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는 뭐 얘기들 하는데 저 얘기는요. 저 얘기 나오면 이제 예, 바닥 쳤으니까 사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다 녹여넣은 상황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또 돌변 상황이 있어서 코스피 하단 2600 돌파 시에는 저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매수하셔도 좋을 그런 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종목으로 이제 돌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종목별로 좀 보시고요.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한국은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야 돼요. 자금이 유입되려면 첫 번째 글로벌 이슈가 없어야 돼요.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원자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펀더멘탈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외국인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이 개연성이 높고요.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2월 달에 8천억 달러 지금 순 매수를 했어요. 1월 달에는 2조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파란불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빨간불은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여서 요것이 잘 되면 자 3월 지나고 2분기에는 진짜 춘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웅님께서 이제 3월에 시장 이번 달에 시장이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인지 일단은 중순 정도까지는 많은 이벤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하나씩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면 그 뒤로는 좀 봄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증시에라는 기대감 지금이 오히려 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